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밌게 배우고 맛있게 수익내자 런앤런 오현진 팀장입니다. 이번 주 국내 주식시장을 보면 아마 개인 투자분들께서도 비슷하게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좀 답답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한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제 미증시와 국내 증시는 연동성이 높죠. 그러니까 국내 증시가 뭐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민감도도 높고 국내 외국인 투자자의 대부분은 미국계 투자자고 또 미국 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미증시는 계속해서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부진한 특히 상승 출발했다가 또 하락 마감하는 이런 시장이 계속해서 펼쳐지다 보니까 디커플링이 심화되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목들도 탄력성이 좀 떨어지고 조금 올라가려다 싶으면 하락하고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는데요. 이따 시황 부분에서 제가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국내 증시가 못 갈 이유는 사실은 없거든요. 뭐 공매도라든지 이런 개별적인 리스크가 있는 것은 사실이기는 합니다만 해외 증시 대비 디커플링이 너무 심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 이번 주에 이런 디커플링이 해소될 줄 알았는데 해소 못됐어요. 하지만 다음 주에는 미증시가 견조하다는 가정 하에서는 국내 증시가 다시 한번 힘을 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그런 투자자분이 되셨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이슈 이제 화면을 통해서 두 개 한번 살펴볼 건데요. 금주 시황 점검 내용입니다. 이번 주에 살펴볼 두 꼭지 제가 이렇게 준비했어요. 미국 증시가 실적 대비 약간 고평가됐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미증시가 하락한다라는 요인보다는 국내 증시는 상승할 수 있다라는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부분을 보시면 국내 증시는 이 컨센서스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적은 나오는 것보단 전망치가 중요하고 그 전망치 대비해서 어떻게 나왔냐 이게 중요하죠. 궁극적으로 이 부분으로 주가가 움직이니까. 그런데 이 두 가지 요인을 볼 때 미증시와 국내 증시의 디커플링이 계속 유지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근거를 가지는 두 가지의 표니까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글로벌 증시의 PER추입니다. PER은 이제 이익 비율이죠. PER이 10배면 기업이 10년간 돈을 벌었을 때 원금 뽑는다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낮으면 낮을수록 이익 대비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요. 이제 화면을 보시면 그 두 개만 볼 거예요. 한국과 미국, 한국과 미국만 대표적으로 보겠습니다. PER 추이를 보시면 그 평균 대비 현재 추이인데요. 이 평균이 그 다이아몬드 모양이고 현재가 동그라미 모양입니다. 지금 미국을 봤을 때 이 다이아보다 동그라미가 훨씬 더 올라가 있죠. 그 말은 뭐죠? 이익 대비해서 주가가 확실히 고평가에 대한 부담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국내 증시를 보면 어때요? 한국 보겠습니다. 다이아몬드와 동그라미가 비슷해요. 그죠? 그래서 이익을 현재 주가가 반영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밸류 부담이 커졌고 국내 증시는 아직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 해외 국가 대비해서도 국내 증시는 이익 대비해서는 약간 또 기술적인 매력이 있는 그런 위치까지는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당장 다음 주에 해소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앞으로 점진적으로는 해소가 될 거예요. 다음 주부터 해소되기를 조금 더 기대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미증시는 지금 실적 대비 고평가에 대한 리스크가 좀 많이 확대가 됐는데 국내 증시는 미증시보다는 상대적인 가격 매력이 있는 건 분명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표를 보시면 그 코스피의 분기별 영업이익 추이예요. 영업이익 추이를 보면 최근에 이익이 많이 올라간 것은 사실입니다. 3분기를 정점으로 4분기에 국내 기업의 이익이 꺾일 것이다 라는 우려감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지금 여기 표를 보면 2021년 3분기 영업이익은 어때요? 요 파란 선인데 진한 파랑 그 밑에 약간 하늘색 선을 보면 조금 낮아요. 이건 뭐죠? 네, 4분기입니다. 그래서 국내 코스피 기업의 이익은 3분기를 정점으로 찍고 4분기에는 조금 꺾일 거예요. 이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익이 뭐 현격하게 꺾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4분기 이익은 이전에 있었던 1, 2분기 이익보다는 훨씬 더 좋은 수준이 유지가 될 거예요. 종합해서 보면 어떻죠? 미증시는 고평가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면서 국내 증시가 상대적인 가격 매력이 발생하고 있고 4분기에 국내 기업의 이익은 꺾이겠지만 생각보다는 견조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 보면 지수가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여건들은 형성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은 적극적으로 투자하기가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다음 주에 코스피라든지 코스닥 시장이 조금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면 그때는 좀 더 과감한 투자를 하셔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